Like a spotlight, the water hits me. Ran it extra cold to shake the words from my mouth. Though I know that no one's listening, I nervously rehearse for when you're around. And I keep waiting like you might change my mind. Who wrote the book on goodbye? It's never been a way to make this easy. There's nothing quite wrong, but it don't feel right. Either your head or your heart, you set the other on fire. Back and forth, now I'm feeling guilty, 'cause I just can't stop this pendulum in my head. Though I know that our time is ending, I'm out. 대구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진짜 힘든 시간도 있었고 좋았던 시간도 있는데, 좋았던 기억이 더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팬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셨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만큼 올라설 수 있었고, 올라설기까지의 그 힘듦이 있었지만 그걸 이뤄냈을 때 그 행복은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팬 여러분들께서 힘을 주셨기 때문에 정말 행복했고, 지금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적을 하게 되었지만 제 가슴 속에는 항상 대구시 팬 여러분들이 한편에 꼭 자리하고 있을 거니까, 제가 은퇴 해서라도 언젠가 한번 대구에 와서 팬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포항전에서 원정에서 이제 잔류를 결정됐을 때 그 경기도 기억이 많이 났고, 제가 경기를 그때 뭐 한 5분 그 정도밖에 못 뛰었지만 우리 선수들 팬들 다 함께 한 마음이 돼서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마음 먹고 진짜 밖에서도 열심히 응원했고, 그때가 진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저는 대구협회 첫 우승이고 저 역시 축구하면서의 첫 우승이었기 때문에 주장으로서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었다는 것에 정말 많은 감동이 있었고 행복했었습니다. 우리 팬 여러분들이 좀 웃을 수 있으면 어떻게 됐든 저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구에서만큼은 저 개인보다도 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주장으로 생각되고 싶습니다. 주장으로서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 저 선수들이 힘들 때 질타보다도 응원해주시면 우리 대구FC 오래오래 좋은 성적과 좋은 흥행으로 이 K리그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에서 제가 이적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무조건 1부여야 된다, 대파기 와서 다시 경기를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에, 다시 오게 된다고 하면 팬들께 진짜 박수 받으면서 왔으면 좋겠고, 나가 갈 때도 제가 큰절 올리면서 진짜 제가 대구 팬 여러분들 정말 사랑했고 그 다음에 존경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가 인사를 꼭 드리고 가고 싶습니다. 저 이적에 대해서 많은 응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제 번호 등번호 6번이라서 6분께 이거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건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댓글을 좀 많이 챙겨봐가지고 좀 안 좋은 댓글은 좀 슬퍼하니까 많이 좀 좋은 댓글을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